네, 오늘 거리를 걷다 스카우트 복장을 한 소년, 소녀 마주친 분들 계실 텐데요. 전 세계 청소년의 문화올림픽,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오늘 막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나 되는 부지에서 4만 명의 청소년들이 텐트 2천여 개를 치고 야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이곳은 전북 부안군에 있는 새만금 부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인데요. 부지가 267만 평, 여의도 3배 면적입니다.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 행사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시작됐습니다. 저들이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저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캠핑도 하고. 이번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는 세계 158개 나라에서 4만 3천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막에 맞춰 이렇게 참가자들이 행사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make a lot of friends. And if I recall, I saw on the Jamboree site, it says that there are activities that I can do to get badges from the Jamboree. So I hope to compete in any of these activities to get a full set of badges. 잼버리 행사장에는 텐트가 2만 2천 개 설치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여기서 밥을 해 먹고 잠을 자는 등 야영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걱정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2시인데요. 기온은 벌써 35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늘막이 있기는 하지만 개막 첫날에만 온열 질환자가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It was really warm. I mean, in French, it's not so hot. 지금 잼버리 소방서와 병원 등을 통해서 이제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잼버리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스카우트 회원 말고도 일반인들도 일일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